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用流行语学中文.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早上好. 오늘은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네. 사탕 없어요? 드릴게요. 어디요? 화이트데이. 네. 중국에도 있는 기념일이죠? 네, 있어요. 그러면 화이트데이 중국어로 白色情人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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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白色 하니까 흰색이다. 네, 화이트. 화이트. 그럼 情人节는 뭐예요? 情人节는 중국어로 이렇게 그대로 번역하면은 연인 기념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인이 될 수 있는 기념일, 혹은 연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기념일. 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발렌타인데이도 있죠? 네, 情人节. 아, 발렌타인데이는 앞에 화이트가 없고 그냥 情人节만 쓰는구나. 맞아요. 사실 고백하라고 있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고백하다는 중국어로 表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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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表白 뭔가 표현하는 거구나. 네, 마음을. 고백. 좋습니다. 네. 그러면 나 걔한테 고백했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네, 我向他表白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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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白了. 자, 내가 고백한 거니까 앞에 워가 나왔어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 고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를 향하여 내가 고백을 한다라고 네. 하니까 향타. 그렇죠. 향할 향자를 썼고 또 그를 썼으니까 네. 그를 향하여 뭐 했다? 表白. 고백했다. 맞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나 그녀한테 고백 받았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我被她表白了. 我 나 被她 그녀로부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녀에 의해. 약간 수동태를 만들기 맞아요. 딱 좋은 빼이죠. 네. 영어처럼 막 BPP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빼이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빼이타 하니까 나는 그녀로부터 받았다. 뭘 받았다? 表白了. 네, 고백 받았어. 좋겠네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사귀자. 사귀자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귀자는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네. 我们交往吧. 我们交往吧. 이거를 되게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我们交往吧. 我们 같은 경우는 네. 너와 나, 우리죠? 네. 交往이 있어요. 交往이 사귀다. 그렇죠.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네, 빠 하니까 뭐뭐하자라는 뜻이 있어서 사귀자. 우리 사귀자. 我们交往吧. 나 그에게 고백했어. 我向他表白了. 나 그녀에게 고백 받았어. 我被他表白了. 오늘을 기념해서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사탕처럼 달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는 내일 만나요. 明天见.